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출구 전략, 중국의 그림자 금융, 또 유럽위기 재연조짐 등 이른바 G3 약재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환율 문제가 더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G3 문제로 휘청이는 우리 증시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외환 위기로 연결될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116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환율 움직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당혹스러운 움직임이죠. 예. 1160원대 환율은 우리가 올해 1월 중순 때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이때는 원화가 절상됐거든요. 절상이 되려 너무 빨리 절상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예측 기관들 또 개인적으로도 이쪽 분야에 그 오랫동안 그 종사하기 때문에 이때 기업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환율이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해서 1,000원 밑으로 대부분 다 맞습니다. 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160원대니까 상당히 그런 예측을 토대로 해서 올해 외화 운영을 했던 운영을 계획을 잡았던 기업들은 상당히 당황스럽다. 예.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지방에서 강의하다가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네. 의외로 그 환율에 대해서 예측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1050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걸 경영계를 잡았다가 환율이 1160원 되니까 네.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전부 좀 당황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올해 들어서 보면 환율의 변동성이 유난히 더 그 심한 이런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1160원대로 급등한 것이 뭐 벤버랭키 기장의 뭐 저 기자회견 이후에 또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 환율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1월 달에 1050원 해서 1000원 밑으로 갈 때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올해 환율이 11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율은 꼭 상대 환율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랑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버냉키 리스크에 대해서 내년 1월 말에 어쨌거나 버냉키 회장이 이렇게 그만두시니까 하반기에서부터는 후임자가 거론되면서 버냉키 회장은 사실 대공황의 전문가다 보니까 가장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쓴다. 그러면 차기에 오는 사람이라든가 마지막 분은 정리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연략 관련해서 올해 그 연초에 버냉키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환율을 전망할 때도 이 버냉키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 되면서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때 당시 예측기관이 했던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역시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 경기 대책입니다. 좋은 재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일부 사람들이 잘못 전해져가지고 출구 전략이 증시의 악재, 경기의 악재다 하는데요. 예. 출구 전략은 경기 회복이 바탕이 돼야 출구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상으로 맞습니다. 돌아가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죠. 비정상이 예. 정상으로 지금 좋은 표현을 썼는데요. 항상 근데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이 출구 전략하면 마치 경기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경기야 미국 경기 회복이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출구 전략 언급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경기가 경기 회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표상하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원화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경제 지금 성장 2% 초반입니다. 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경제 여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급등하는 것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출구 전략 우려로 인해서 예. 거품이 많이 꼈던 것부터 지금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4월달에는 국제 금가,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일본의 주가,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 중에서 특히 신흥국 채권 중에서 한국의 국채가 상당히 과대평가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탈 조짐이 되면서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요즘 이 국내 국채 시장에서 외국 자금 이탈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의 그 외국 자본 이탈은 증시보다도 채권 쪽에서 우려가 되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때,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보다는 채권에서 이탈된 자금이 출구 전략이니까 금리 문제니까 요게 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요건 잠시, 우리가 보면 이제 지난 그 6년 동안 선입견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는 안전자산 선호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그동안 안전한 국가라고 평가받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고 투자자가 안전자산 선호하는데 위기로 인식됐던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인 안전투자국이 부각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선진국과 쉬는 게 중간 사이즈입니다. 중간 위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소위 신흥국 자산들이 한국의 국채, 또 미국도 자국의 위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미국의 자금도 사실 안전한 국가로서 한국을 선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한국의 국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채가 많이 이렇게 거품이 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출구 전략 언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전략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언급된으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언급 그 자체가 구체적 액션 없이 그것이 출구 전략 시작이다가 말씀드렸지 이해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시장 금리가 선진국에서 오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는 국채 금리는 2.6%까지 돌파하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거품이 꼈던 곳에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채 시장에서 예. 이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9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국채가 상당 부분 거품이 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채를 파는 이런 그 기관들이 상당히 있었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너무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인기 위주로 해서 매스컴에 그때 국채가 매력적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예.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예. 그리고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왜 급등을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좀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반대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양날을 좀 한번씩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G3 악재로 어려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 1120원대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방송을 접해보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가 또 최근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급격한 자본 이탈에 따라서 환율 급등과 외국 자본 이탈과 악순환 고리가 발생해서 우리도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시각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날을 좀 지금 좋은 표현에서는 양날을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G3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 수출사에 대해서 이 침체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수출해주는 상징성 역할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노동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출구 전략 문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 유럽 위기 재연, 아베노믹스 문제 해서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G3 내지는 G4 문제에서 한국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일단 수출사에 대해서 침체 돌파하고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기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이제 경쟁국도 환율이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자국 통화가 미달러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너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에 따라서 수출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채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 3분기 실적이 나와봐서 알겠습니다는 채산성 개선 도움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체가 경쟁계 평가절하 때문에 사실상 너무 과대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G3, G4 문제에서 굉장히 현안이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다양한 일인가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제2의 외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충분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일부 사람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997년에 비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다른 국 쉬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자금 이탈, 원달러는 올라가, 자금 이탈, 추가 자금 이탈, 원달러는 올라가 이런 악순환거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위안보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1997년 위안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는 지금은 오히려 많아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irst facility, second facility 갖고 있고 갖지 않지만 언제든지 가져오는 외환보유가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가 적정 외환보유를 따질 때 IMF 방식, BDOT 방식, CAPTIM 방식에서 CAPTIM 방식이 가장 광의적인데요. 이거로 따질 때도 외환보유가 3,800억 달러 적정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땐 우리 외환보유는 충분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의 건전성도 눈이 맞습니다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외자 이탈에 따른 환율 급등과 악순환거리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G3, G4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한국의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자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일부에서 재개연은 급격한 자본 이탈에 따른 한국의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이건 가능성이 적다. 희박하다라는 말씀이군요. 이 자리에 한번 예.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려우니까 또 얘기가 고개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전망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예.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 측면보다 정책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율이라는 게 기초 여건이 토대가 되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요인이기 때문에 누구든 환율을 자신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사례가 올해 바로 있지 않습니까? 1월 중순에 1050원 간대 1000원 밑으로 간다. 거의 모든 예측기관들이 1000원 밑으로 가니까 예측이 틀리면 굉장히 기업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측이 틀리면 전문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 믿은 게 틀리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어제 광주공항에서 어떤 기업인 비철 담당하는 기업들도 네. 사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가 나와서 1000원 밑으로 까진다. 믿었다. 근데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어려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서면 정책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밑으로 떨어진다. 자신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때는 환율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우리의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동시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봐서 원달러 환율이 뭐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 어제 어떤 그 여기 나와서 방송하시는 분이 1200원 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환율의 변동성이 정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은 상당히 오르내리는 것에 동시에 대별 필요가 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환율 움직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의 움직임을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고요. 좀 말씀드렸듯이 양쪽 다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또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업인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예측하는 그 자체가 정확히 예측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환율의 변동할 때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환과 관련된 인력, 전문적인 인력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상시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이라 또 굳이 저도 외환을 25년 담당합니다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요 그 예측력이 괜찮은 사람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예측력이 그도 비교적 괜찮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문제를 내서 다른 기관의 예측을 내부적으로 수용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실 때는 뭐냐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은 기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부가 그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제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동반 차원에서 사실상 사내 선물한 제도 이런 것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 역시 그 환율 변동 보험제에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환율의 변동이 G3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구 전략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의 위기 문제, 아베노믹스 문제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어오는 것이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은
지금 6년 동안의 과도기, 심리적 상태 가장 어렵다. 지금이 어렵지만 출구 전략 추진한다는 것은 미국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일단 행동에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사실 너무 이것도 너무 이렇게 과잉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외국 자본 강풍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부분이 있대거든요. 정작 중국의 정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자금 경색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부동산 강풍 현상을 줄이면 내부 문제는 내부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중국의 자금 경색 문제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외국 자본이 출구 전략에서 빠지면 부동산 부분의 그림자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혹스럽게 대응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다우지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자금 경색 문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취했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엊그제까지 자금 경색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대처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G3 문제가 덮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국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과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